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어제 오전부터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도 FOMC를 앞두고 계속해서 투심이 급격하게 위축된 결과였는데요. 최근까지 계속 지켜오던 6만 7천 달러 선도 붕괴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점에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오늘 저희 방송 통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저희는 간밤에 마무리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애플 주가의 급등으로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0.31% 하락하면서 38,747포인트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나스닥 지수는 0.88%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17,343선에서 마무리 지었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0.27% 상승하면서 5,372선에서의 움직임, 5선에서의 움직임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간밤에 애플의 상승세가 지수를 견인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애플은 전일 대비해서 7.26%나 오르면서 200달러를 돌파하며 신고가를 달성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애플이 전날에 공개했던 이 AI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애플의 자체 AI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아이폰의 교체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애플의 주가 급등이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관망세가 짙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밤에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 또 내일 새벽에 FOMC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이 FOMC 결과를 통해서 수정된 전도표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하나씩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속에서 금리는 소폭의 하락세 보였습니다. 0.05%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달러 인덱스와 골드 역시도 보합권 내에서의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립토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헤드라인으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기로에선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향후 추세가 저항선 돌파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지지선 붕괴로 갈 것인지 두 갈래의 길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10% 넘는 오름세를 보인 반면에 24시간 전 대비로 따지면 3%가 넘는 하락을 또 지난 6월 7일에 기록했던 직전 고점 대비로는 7%가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 떨어지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고 있자니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알트코인은 비트코인보다도 더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과연 나는 어떤 투자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 걸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전문가님 만나보면서 시장 전반에 대한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의 풋옵션 거래가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전반이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하락 전환하는 상황에서 이 이더리움에 대한 옵션 시장에서의 상황도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밸로데이터 차트에 따르면 이전 24시간 동안 대리비 거래소에서 이 오는 28일에 만기되는 행사 가격 3,500달러의 풋옵션 거래가 가장 많은 것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바로 그 뒤를 잇는 두 번째로 많은 거래가 콜옵션인 거를 제외를 하면 대다수의 거래량이 많은 나머지 옵션 상품도 모두 풋옵션인 것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심지어 그중에는 행사 가격이 3,000달러인 풋옵션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이더리움이 3,000달러까지는 하락한다는 데 베팅을 했다는 건데요. 코인데스크는 트레이더들이 이더리움 가격 하락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알트코인의 대장인 이더리움의 가격 추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점이 이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여타의 알트코인에도 당분간은 조금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이렇게 크립토 시장에서의 이슈들까지도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도 확인해 보시죠.
비트코인은 여전히 9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오늘 계속해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버와의 격차를 좁혀가나 싶었는데 다시금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고요. 10위인 메타 플랫폼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상위단에서 살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애플과 엔비디아의 순위가 다시금 바뀌었는데요. 애플이 이번 주가 급등의 영향으로 7% 넘게 오르면서 엔비디아를 제치고 다시 3위에 자리를 했습니다. 1위인 골드 여전히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합권에서의 움직임 보여주면서 1위의 자리 계속해서 지키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립토 시장에서의 암호화폐 시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9시를 기점으로 그렇다고 크게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0.13% 하락하면서 67,192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4시간 전 대비해서는 3% 넘는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더리움 역시 9시 기준으로는 보합권에서의 모습 보입니다. 3,494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전일 대비해서는 4% 넘는 4.5% 가까운 하락률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솔라나 지금 0.68% 하락하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해서는 6% 넘는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요. 리플 역시나 3% 넘게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밈코인 관련해서도 도지코인 역시 전일 대비 4%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 시바이누 코인마저도 5% 넘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는 지금 흘러내리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도대체 어떤 전략 세워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지금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이슈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